13일날 약속을 예. 개선하고 미리 하라고. 예, 13일날 텅스텐 광산을 저희가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텅스텐 광산까지도 가보고 그 지역에 있는 관련된 사업체들도 다 방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록 회장은 김영빈 씨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고 한번 보고. 뭐 이제 쉽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하는 자세가 정직한 그 점이 있어서 내가 아주 믿고 있습니다. 김영빈 씨는 이 일을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중국 전역을 돌아다닌 끝에 천저우의 텅스텐 광산을 알게 된 거죠. 이게 텅스텐 함유량인데 텅스텐은 합금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진공관이나 필라멘트 등 전기기구에도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은 자원이죠. 김영빈 씨는 이곳 텅스텐을 독점 계약할 생각입니다. 시장 있고 자원 있고 이런 게 우리가 바탕이 진출해야 돼. 그리고 가능성. 그런 절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빈 씨 일행이 오자 천저우의 광산 관계자들이 모여듭니다. 천저우 씨 입장에서는 김영빈 씨 일행의 투자가 이곳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 여기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텅스텐이 있는 부분입니다. 70% 이상의 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건물이 몇 평방이에요? 제가 또 4평방이야. 8,600. 그 지금 이미 건설돼 있는 요 두 개는 8,600 평방미터입니다. 하여 18,000 평방미터. 김영빈 씨는 사전 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투자자인 신 회장에게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최종 계약을 하기 전 마지막 점검입니다. 근데 되게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거 지시입니다. 천저우시 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일행을 위해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예,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실무 합의가 시작될 겁니다. 김영빈 씨를 비롯한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국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죠. 초기에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던 시절에는 그냥 매 호텔방이 제 집이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3일 밤을 있어야 된다면은 3일 동안 각각의 급이 다른 호텔을 옮겨가면서 일부러 자보고 그쪽의 도시의 수준이 어떤지도 직접 느껴보고 이틀 밤을 연속으로 같은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었던 적도 있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는 법. 귀한 것은 언제나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김영빈 씨의 사무실입니다. 이 회사의 신분증이죠. 이게 영업집조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무등기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는 중국에서 법률상으로 이렇게 다 같이 걸어놓도록 법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에 사장 한 사람, 최소 경비의 최대 효과, 내실은 따로 있죠. 제가 공급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험상으로 살 사람을 먼저 찾고 그거에 맞는 상품을 공급할 사람을 찾는 게 그 무역에 있어서는 그 더 쉬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경의 무역 사무실 4개까지 김영빈 씨도 연수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국말을 배우고 창업을 위한